연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가뭄도 심각합니다. 저수지는 모두 말랐고 밭작물과 가축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의 적조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에서는 원양어선에 승선했던 50대 남자가 말라리아에 감염돼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가 빅그린 매실 사업단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빅그린 사업단은 거액의 입찰 진행 과정에서 혼선과 잡음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쿠폰을 사전 판매했다가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도를 넘는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밭작물은 이미 말라 죽었는가 하면 가축 폐사도 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돌산의 한 저수지. 저수 능력만 9만 7천 톤에 이르지만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됐습니다. 바닥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바짝 말라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근 논밭에 물을 계속 대다 보니 그나마 남아있는 물도 금세 마를 기세입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마을 도랑 역시 흐르는 물은 없고 잡초만 우거졌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눈에 소방차까지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가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농업용수가 불안정한 지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소방차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가뭄은 수확을 앞둔 밭작물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고추잎은 이미 말라 죽었고 고구마 밭에는 성한 고구마를 찾기 힘듭니다. 농민들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밭작물의 생기를 되찾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주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비가 나가지고 지금 고추 농사도 이제 이러면 다 올해로 봐서는 농사는 다 지었고 저수지는 바닥이 나 있고 앞으로 비가 일주일만 안 오면 이제 참 큰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가뭄도 가뭄이지만 찜통더위까지 이어지면서 가축농가도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 축산의 환풍기와 선풍기를 총동원해 닭 폐사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한 1.5배 정도는 더 지금 나오는 실정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폐사율도 평상시에는 한 2%, 3%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더위로 인한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수 지역에 지난달 이후 내린 비는 예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평균 150mm 정도. 여기에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 농가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 서부 지역의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섬 지역은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저수율이 0%로 떨어진 신안군의 한 저수지입니다. 한때 2만 3천 톤까지 물을 담고 있었지만 현재는 쩍쩍 갈라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안군 섬 지역 245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26%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안 지역 29% 논에서 벼가 마르는 피해가 발생했고 42% 면적의 밭에서 농작물이 시들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은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안 특성상 그 관정 개발이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가뭄에 고통스러운 건 내륙도 마찬가지. 이 마을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은 전체 용량의 5%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은 열흘 전 인근 30여 헥타르 농작물에 목을 적신 뒤 수문을 닫고 물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물이 갤 필요할 때죠, 지금. 나락이 연글 때니까. 현재 신안과 함평, 장흥, 영광, 강진 지역 등의 저수율이 크게 낮습니다. 전남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8%로 평년보다 19% 낮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준설을 빨리 해가지고 여기 저수지에 물을 많이 그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런 가뭄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농사당국은 현재의 낮은 저수율이 올 겨울은 물론 내년 영농철까지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해역의 적조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주 일부 해역에서 유해성 적조 생물이 밀리리터당 최대 1000개체 이상 발생했지만
어제 이후 평균 10에서 20개체로 떨어진 데다 일부 해역에서는 아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도 평균 27도 정도로 1도씨 이상 떨어져 적조 확산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적조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황토 살포 등 적조 방제 활동을 당분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에 사는 원양 어민이 말라리아에 감염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밤 순천 모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53살 A씨는 말라리아 양성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을 오가며 원양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입국한 이후 고열과 오한의 증세를 반복적으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가 연등천 주변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남산동 연등천 주변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오는 11월부터 90억 원을 들여 연등 오수중개펌프장에서 문수 3거리 사이에 노후된 차집관로 3.8km를 2018년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도 오는 10월부터 10억 원을 들여 연등천 하류 하상준설공사와 여수항 해양오염 퇴적토 정화복원사업에 들어가 악취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빅그린 매실사업단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사업단의 매실농축액 설비 설치와 매실 가공, 유통센터 건설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 담당관실 조사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빅그린 사업단은 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입찰 진행 단계의 혼선과 함께 내부 논의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노출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섬 개발을 위한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 내년이면 만 30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섬의 생활 여건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항에서 100길로 30분이면 닿는 섬 달리도 행정구역상 목포시에 속한 이 섬에 도로가 포장된 것은 10년 전입니다. 지난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2년 뒤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됐지만 도시에 속한 섬이라는 이유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신안군으로 편입을 해주든지 영암군으로 편입을 해주면은 도서발전특별법이나 농어촌개발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도시에 붙어가지고 아무런 혜택도 보지도 않고. 지난 1988년 1차 10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3조 565억 원에 달합니다. 3차에 걸쳐 30년 동안 시행된 개발 계획에 따라 16연도교가 놓이고 섬의 소득 기반과 교통 여건도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육지의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생활 여건은 아직도 열악해 섬 지역 인구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를 방문한 김성열 행자부 차관은 오는 2018년부터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계획에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는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또 만들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섬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살고 싶은 섬으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조선 해양산업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불산업단지 기업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중소형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에너지밸리 투자 설명회가 대성황이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에너지밸리 투자 설명회장에 모인 조선업체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업종을 아예 바꾸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있는 상황. 대불산단 330여 개 업체에게 정부와 한국전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은 일단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업종을 한 축으로 갖고 있대 그 잉여 인력들을 이렇게 내보내기보다는 업종을 조금 다변화해서 그 고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는 재불산단 입주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전력 신산업 펀드 등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정책 등을 통해서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전에서 발주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일찍 들어오면 여기에 사실은 빨리 투자하며 뽑을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는 기업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고민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전력과 경영난 타개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들. 조선업 불황으로 갈 길이 막막했던 대불산단 기업들이 에너지밸리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쿠폰 사전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원도심에서 열리는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각 실과와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음식 교환 쿠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가 구체적인 금액과 판매량까지 할당해 억지 실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강매 논란에 대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판매되지 않은 쿠폰은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2016 여수 MBC 라이온스 청소년 봉사상 시상식이 오늘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순천 팔마고등학교 김보연 학생이 개인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여수여고 박소윤 학생이 최우수상을, 광양고 오석준, 순천 매산여고 한지수 학생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단체 부문에서는 여수 여양고등학교 쿡포유가 대상을, 여천고 한꾼애가 최우수상, 순천시 인문계 학생회연합과 청소년 터전자원봉사단이 각각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수 마레 터널에서 10중 추돌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 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4일 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10중 추돌 사고를 내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됩니다.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증자는 현 주소시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각각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 변경과 정정기간은 접수기간과 같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돼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21살 박지민 씨가 순천만 정원에 방문함으로써 올해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해 자축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관람객 300만 명 돌파가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져 올해는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가 내년 말 준공계획으로 조성됩니다. 고흥군과 주식회사 동강특화단지 개발은 오늘 동광면 장덕리론에 조성될 동강특화농공단지 기공식을 갖고 내년 말 준공을 위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고흥특화농공단지는 기존 청정식품단지와 함께 풍부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 전문단지로 지역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농수산식품 가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들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지역 내 공공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자 20여 명을 초청해 가진 업무 연찬회에서 60여 개의 펌프시설이 광양시 전역에 산재돼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렵다는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운영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처리시설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설물의 일정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광양시는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도급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해양주식회사 대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 선박 내부에 암모니아가 실려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31일 오후 여수시 돌산읍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어선에서 탱크가 폭발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한 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제16회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가 오는 11월 13일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남승용 마라톤 대회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지나 황금색 갈대군락이 어우러진 순천만의 풍요로운 가을을 배경으로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코스에서 열리며 다음 달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합니다.